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에서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23일 목요일까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이나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일요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홍보 배너에서 네이버 앱홈 화면 검색창 하단을 보시면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누가 받나요? 내지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과 일정 확인이라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을 이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앱 전자문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앱 가입 신청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첫 번째 네이버 앱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서 성명이 나오고요, 밑에 전자문서 신청과 국민비서 신청 이렇게 난이 있는데요. 국민비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두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국민비서 가입 동의를 하는 화면인데요. 모든 필수 약관의 동의, 서비스 유의사항 동의, 요두 가지를 동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세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세 번째 화면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선택을 하는 화면인데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안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번째 화면에서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 앱을 통해서 가입을 신청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홍보 배너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음 포털 배너가 있고요. 카카오톡 탭 배너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굿비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라는 멘트가 뜨게 됩니다. 요 멘트를 굿비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국민비서 굿비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 탭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카카오톡을 열으신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요샵 버튼이 있는데요. 요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코로나19, 샵 코로나19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굿비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라는 화면이 뜨거든요. 요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국민비서 굿비 채널로 이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가입 신청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면요. 카카오톡 국민비서 굿비 채널에서 시작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첫 번째 화면이 이게 뜨게 되면요. 시작하기를 버튼을 누르시면 두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두 번째 화면에서는 국민비서 가입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세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세 번째 화면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안내와 신규 서비스 안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요. 네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네 번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신청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